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영상을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 영상을 가지고 오늘 트래킹과 이제 모션 부분을 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애기들이 이제 여기 펌프 기계 위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진행을 할 건데, 트래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TV에서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걸어가면 요 머리 위에서 막 뭔가 있다든지, 구름이 막 뭔가 비가 막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예능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동작에 맞춰서 뭔가 주변에 같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참여했었던 그런 이제 영상들 중에 자, 요런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요렇게 지금 요 점이 계속 요 핸드폰을 쫓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얘도 계속 그 옆에서 위아래로 흔들흔들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죠? 요렇게 보시면, 여기도 계속 요 핸드폰을 쫓아다니고 있고요. 여기서도 계속 쫓아다니고 있죠. 자, 요 기능이 이제 트래킹에서 이제 모션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데, 자, 저런 기능들도 있지만 이제 다른 이제 배경에다가 요소, 배경적인 부분도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영상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1초, 아, 1분 45초 이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영상은 요런 이제 뭐 배경에 여기에 뭔가 붙어 있어서 카메라가 움직여도 실제로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영화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제 잠깐 한몇초 정도만 이렇게 진행을 하지, 좀 길게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인 경우는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특히 보는 방송, 영상이나 TV 예능 뭐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질 않아요. 길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긴 영상을 좀 잘라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애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뒤에서 막 갑자기 애들이 막 끼어들고 막 그럽니다. 자, 그 끼어들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10초 정도까지만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0초 정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10.0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시면은 10초까지 이동을 합니다. 인디케이터가. 하면 여기 이제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10초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Alt 대괄호 닫기나, 아니면은 자, 여기 작업 영역 표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 영역. 얘 단축키를 얘를 앞쪽을 인디케이터 쪽으로 끌고 오는데 단축키가 B고요. 뒤에 있는 걸요 인디케이터 쪽으로 끌고 오는 게 단축키 N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거는 요만큼만 쓸 거기 때문에 단축키 N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뒤에 작업 영역이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이 작업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자, Trim Comp to Work Area라는 거 저희가 초반에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요거를 Trim Comp to Work Area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요만큼 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트래킹이라는 걸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튕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잘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잡아놓고, 자, 윈도우에서 요 트래커. 여기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열려 있네요. 트래커. 요거를 활성화 시켜주시고, 여기 화면 밑에 보시면 여기 트래커라고 있어요. 이렇게. 패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먼저 한번 싹이 에펙이 한번 읽어드려야 돼요. 한번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트랙 카메라 요걸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이 트랙 모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트랙 모션이라는 기능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저희가 먼저 해볼 거는 트랙 카메라 배경에 배경 요소로 사용을 해줄 수 있는 환경 요소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트랙 카메라 요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Analyzing in Background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화면이 이렇게 띠가 생기면서 이제 요 효과가 이 영상을 한번 쭉 읽어드립니다. 자, 요거 진행을 하실 때 일단 영상이 여기 트랜스폼 보시면은 이게 조금도 움직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이즈 절대 안 되고요. 위치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고, 회전도 절대 안 되고요. 투명도도요. 일단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기 리셋 한번 눌러 주셔도 괜찮습니다. 리셋 한번 눌러 주셔도 괜찮고요.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시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여기 길이만 조절을 해서 여기 트랙 카메라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이제 완성, 그러니까 다 읽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점들이 알록달록한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점들, 뭐 사이즈가 작으면 여기 트랙 포인트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키워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알록달록한 점들이 눈에 많이 띄실 거예요.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랙 카메라 기능은요,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영상에서 거의 움직임이 많이 없는 요소들, 움직임이 많이 없는 요소들을, 자,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 이 아이만 신나가지고 막 누르고 있는데, 뭐 화살표를 보고 누르는 건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계속 움직이니까, 아이 몸에는 지금 점이 없어요, 그죠? 근데 뒤에, 얘가 지금 초반에는, 지금 저희 첫째가 초반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 내려오는 화살표를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죠. 그리고 뒤에 이 여자아이도 지금 가만히, 기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몸에 화살표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저희 장모님이신데, 장모님이 또 가만히 이렇게 서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몸에 이렇게 점이 생겨 있는 겁니다. 뒤에 유모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요소와 움직이지 않는 요소를 구분을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배경적인 요소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그래서 뒤에 움직이는 요소도 지금 요거 유모차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없어졌죠, 점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저희가 뭐 이미지도 한번 넣어볼 거고, 글씨도 좀 넣어볼 거고, 그리고 뭐 종이, 그러니까 색상으로도 좀 한번 이렇게 막아보기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요 부분에다가 뭐요 가운데도 괜찮고요. 가운데다가 자, 글씨를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줄 거냐?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여기 뭔가 이제 관역판 같은 타겟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있는 애들입니다. 자,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점이 3개가 선택이 돼요. 이 주변에 있는 점. 주변에 있는 점이 선택이 되는데, 이 점이 플레이가 되면서 사라질 수도 있고 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게 여기 위치에만 놓여져 있으면 되거든요. 이 위치, 이게 또 점이 작은 게 있고 큰게 있습니다. 거리예요, 거리. 가까운 부분, 멀리 있는 부분. 근데 여기 있는 점들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다 크기가 비슷비슷하죠. 여기 있는 점들. 그래서 여기 위치에다가 여기에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관역이 형성이 되고요. 자, 관역은 점 3개 이상.
점 3개 이상이, 아, 점 3개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크리에이트 텍스트 앤드 카메라 솔리드 앤드 그리고 널 앤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랑 글씨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글씨랑 아니 솔리드랑 카메라 그리고 널이랑 카메라 이렇게 하나씩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쓸 거는 일단 텍스트도 아니고 솔리드도 아니에요. 그냥 널만 쓸 거예요. 널. 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중심점 위치만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 크리에이트 널 앤 카메라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자 트랙 널이라는 게 하나 생기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널이 하나 생긴 게 3D 레이어예요. 3D 레이어 그리고 트랙 카메라가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카메라 지금 현재 요거 모양 여기 화면이 흔들리는 요 모양은 요거는 이제 카메라가 하나 잡아졌다는 얘기예요. 카메라가 이미의 카메라가 하나가 세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널이라는 요 요소는 지금 여기 있는데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계속 위치가 저 위치에서 벗어나질 않죠. 그죠? 기계 위에서 글씨가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에다가 일단 글씨를 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타이틀로 여기에다가 자, 글씨를 한번 써 볼게요. 여기 뭐 펌프 기계니까 펌프 게임이라고 자, 글씨 하나 써 주시고 좀 눈에 띄게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 글씨도 보면은 일단 가운데 여기 가운데다가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얘도 정렬을 좀 가운데 정렬을 좀 해줄게요. 여기 파라그라프라는 기능을 보시게 되면 글씨 가운데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거 눌러주시면 중심점이 가운데로 와요. 이렇게 그죠? 여기 중심점이 글씨 가운데로 왔죠? 자, 요 상태에서 얘도 이 글씨도 3D 레이어로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어디론가 이렇게 이동이 돼요. 어디론가.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은 그래서 요 글씨를 이렇게 두고 이 트랙 널 포지션 P 글씨 P 해서 여기 수치를 똑같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얘를 복사해서 얘한테 여기 복사해서 여기 이렇게 넣어 주시면 글씨가 여기에 이렇게 가서 붙게 돼요.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글씨 위치를 요 너라고 위치에 맞춰주다 보니까 글씨가 아까 전 굉장히 컸는데 지금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펌프라는 글씨를 좀 사이즈도 여기서 뭐 글씨 캐릭터 패널에서 글씨 크게 키워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 스케일로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스케일로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요 모양에 맞게끔 좀 배치를 좀 해줄게요. 이거는 로테이션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 오리엔테이션으로 하셔도 되고 오리엔테이션이면 X, Y, Z가 다 같이 동시에 들어가지는 거고 여기 X 로테이션, Y, Z는 이거는 별도로 하나하나씩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모션을 들어간다라고 치면 여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고요. 속도 조절하기.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자 스피드 그래프 요런 게 좀 들어가지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기울어진 모양에 맞춰서 자 로테이션을 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놔주시고 뭐 스케일도 조절해서 놔주시고 뭐 여기 방향키 X, Y, Z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움직이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놔주시면은 여기 이 펌프 게임이라는 글씨가 이 기계에 붙어서 계속 만약에 포인트를 널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라고 하면요, 네. 잘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영상을 선택하고 네. 여기 효과 있죠? 네. 효과를 선택한 다음에 자 다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여기 타겟을 딱 이렇게 놓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또 여기다 크리에이트 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여기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놓고 널을 하나 추가를 해준 다음에 이 널 위치에 이제 포지션을 보면 이렇게 포지션 다 잡히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글씨 하나 또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글씨 이렇게 하나 또 넣어주시고 글씨 넣어주시고 이 3D 레이어 눌러준 다음에 포지션 값을 이 널하고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널에 있는 포지션 값을 복사해서 얘한테 여기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이제 배치가 되죠. 여기다 놓고 이제 또 스케일이랑 로테이션이랑 조절을 해서 여기다 놓고 플레이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또 영상에서 여기 위치에다가 효과 선택을 해줘야 이 포인트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앞쪽에다가 자, 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널 추가로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여기는 다 썼으니까 얘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요거 이제 도로 지워주시면 되고 이 널 여기 위치에다가 무엇을 넣을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춘식이 만든 거 있었죠. 자 춘식이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춘식이 요거 자 요걸 좀 넣어줄 거예요. 지금 제 거 이제 퍼스트 일러스트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 프로젝트에 보시면은 자 퍼스트 일러스트 자 컴포지션이 있어요. 자 얘를 여기로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불러오셨으면은 요 부분을 똑같이 3D 레이어 체크해 주시고 자 포지션을 여기 요 널 포지션 요거에 맞춰서 똑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 위치에 이렇게 춘식이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로테이션도 맞춰주시면 되겠죠.
뭐 포지션 위치도 여러분들이 두고 싶은 모양대로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이렇게 놔주시면은, 자, 이 춘식이가 같은 방식이에요. 자, 뭐 밑에 부분에 또 진행을 한다라고 치면은, 여기 밑에 부분에 자, 타겟 하나 만들어주고, 널 하나 갖다 놓고, 널을 계속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위치의 포지션 값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 만약에 LG로 가볼까요? LG. 얘를 3D 레이어 해주고, 포지션 값 복사해주고요. 이렇게 복사해주고, 그리고 지금 로테이션 진행해서 스케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움직여 주시면, 자, LG U+라는 로고도 넣어준 요런 부분들보다는, 요런 것보다는 여기에 춘식이 캐릭터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져 있는 게더 자연스러워요.